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월 2일, 오늘 2023년도 첫 번째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뭐, 우리의 예상과는 별개로 또 시장은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안 좋았다고 봐요. 일단은 대형주들은 반등을 좀 나타냈지만, 시장에 대한 갭 상승 이후에 하락으로 전환이 된 움직임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상당히 저는 좀 혹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우선 이제 주제를 네 가지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2023년도 시작은 너무 미약하였다. 쓰나 뭐 한번 희망의 2023년도가 남아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환율. 환율에 대해 다시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아요. 환율에 대한 부분, 바닥 확인했나라는 주제로 같이 보고. 자, 세 번째 중국 키워드, 오늘은 모조리 하락이라는 부분. 자, 그리고 네 번째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움직임 보면, 코스피는 0.48%, 코스닥은 1.1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1274원 22전으로 1270원 이탈 이후에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올라오면서 74원까지 올라왔고, 자, 유가가 지금 80.51달러, 지금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공급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대부분 산유국들이 지금 현재 감산 정책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자,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2230억 원 매수, 그리고 외국인이 53억 원 매수, 기관이 2664억 원 매도를 나타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724억 원 매수, 외국인이 560억 원 매도, 그리고 기관이 290억 원 매도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우선 시장에 대한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왜 내용이 안 좋았다고 말씀드리냐면, 자, 뭐, 일단 해외 증시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나스닥에 대한 움직임을 조금 봐야 될것 같은데요. 나스닥이, 2022년도 말에도 여전히 이제 반등폭을 강하게 붙이지 못하고, 지금, 다시 한번 더, 뭐, 하방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보이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현재 이제 나스닥에 대한 형태가 이제 다중 바닥에 대한 형태를 지금 띄고 있거든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지금 하방에 대한 부분으로 미끄러져 내려왔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럴 땐 한번 이탈이 나올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일부 악재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피에서 왜 오늘 저는 안 좋은 얘기를 안 좋게 시장을 봤었냐 하면, 제가 이제 여기 틀어놓고 보는 것이 현재 3일선이에요. 요거를 이제 5일선으로 바꾸면 지금 아직까지도 이격은 벌어져요. 5일선 밑에 이격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요 봉을, 이 봉을 오늘 이루어졌던 이 음봉을 확대해서 보면, 자,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왔다가 맞고 빠졌다가 소폭 반등을 좀 붙이는, 이런 움직임을 하루 종일 나타냈다고 봐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상황에서 왜 윗꼬리가 지금 달리면서 맞고 빠졌던 자리라는 건데, 자, 이것을 5일선으로 해놓으면 그왜 윗꼬리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3일선으로 돌려서 보면, 자, 어때요? 3일선을 지금 맞고 빠진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분봉으로 해석을 해보면, 자, 장중에 시작을 하면서 갭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3일선 부근 2259포인트까지 한번 때렸다가 그 자리에서 돌파를 해내지 못하고 저항 부분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이게 3일선이죠? 그러는데 주가가 이렇게 힘없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 3일선이 현재 시장에서는 저항 구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3일선이 저항이라는 것이 왜 시장에는 악재로 봐야 되느냐 하면, 야, 요거를 이제 우리가 돌려보면요. 자, 요렇게 3일선을 타고 가는 차트입니다. 그러면 이 3일선 타고 가는 차트는 이제 급등 차트일 때 우리가 3일선을 타고 가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3일선에 대한 이탈이 이루어지면서 빠지는 거니까 하락이 그만큼 나타날 수 있는 상당히 지금 시장에 힘이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이제 보여준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일부 악재성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해봤고요. 자, 다만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한번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었는데, 자,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 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올랐어요. 자, 2차전지 종목군들이 올랐다. 결국에는 테슬라에 대한 하락은 테슬라만의 하락인 거고,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은 달라요. 그것을 저는 오늘 얘기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일전에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이 테슬라 하락과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은 별개로 봐야 된다 했죠. 그에 따른 반등을 오늘 보이면서 우리 2차전지가 2023년도에도 좋은 희망의 신호탄을 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자, 대부분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그랬다는 거고, 현대차가 최근에 많이 빠졌었죠. 근데 현대차가 오늘 또 가볍게 오늘 올라오면서 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기아차와 더불어. 자,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에코프로, BM과 LNF가 유독 좋은 모습, 에코프로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2차전지 기업들이 그만큼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2차전지가 상승하지 않으면 지수로 올라가지 않는다. 자, 항상 강조했던 그 부분이 오늘 다시 한번 부각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시장에 대한 주도주는 어디라고요? 2차전지라고 봐야 됩니다. 주도주는 2차전지다. 다만 왜 저는 오늘 혹평을 해야 된다 얘기했냐 하면, 최근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과 그리고 2차전지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하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하락을 해왔음에도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오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도 작용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 그리고 첫날인데, 2023년도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학식 때 어때요? 다들 기분 좋게 학교 가가지고, 아, 이제 올해 어떻게 시작해야지, 이맘 먹고 주식시장 등교했는데, 첫날부터 빠진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 2023년도 첫 거래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한다? 야, 이 정도로 힘이 없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버텨주려는 노력은 가상했으나 기관도 따라주지 아니하고 거기에 외국인들도 소폭 매수에 그치는, 저는 그래도 기간이 오늘 같은 날은 땡겨줘야 된다 보거든요. 왜냐, 1월 2일이 첫 거래일이거든요. 우리가 이첫 번째 주, 그리고 두 번째 주, 1월 초에 대한 랠리를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고, 12월 달 랠리가 없을 때는 반드시 1월 달 랠리가 있어 왔고, 그것이 지금 8년 동안, 8년 중에 1년 빼고는 나머지는 다 1월 랠리를 펼쳐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가.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빠진다. 정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참았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이제 시장이 오늘 너무 힘이 없는 모습이 아니었나. 아니, 우리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까지 낙폭도 컸잖아요. 낙폭 컸던 만큼 오늘은 좀더 기분 좋게 올라주면서 다시 이 2023년도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거라고 기대를 좀 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코스피 코스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래도 우리는 1월달 랠리가 가능하다. 1월달에 대한 1월 초 중순까지에 대한 반등은 그래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대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그래도 좀더 약진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오늘 시장의 하락은 치명적이었다.
왜냐, 갭 상승 이후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좋게 해석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23년도도 쉽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움직임이었고, 대형주가 오늘 반등 나타났던 것은 결국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대신에 개별주들, 중소형주들은 오늘 차익매물이 꽤 크게 나타났는데, 자, 그 부분 자체는 결국 경제지표에 대한 악재. 지금 현재 경제방송에서도 그렇고, 지금 경제 관료들도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다 올해는 시장이 어려울 것입니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누가 몰라요? 그거 누가 모르냐고. 그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1년 전부터 나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때는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1년 전부터 저는 안 좋을 것이다 얘기를 해왔잖아요. 자,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 이안 좋은 상황 자체 이겨낼 수 있는 솔루션,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변화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그런 안 좋을 것이다는 것은 그는 하나마나한 얘기, 1월 1일 날할 얘기가 아닙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컸다는 것이 오늘 시장에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죠. 결국 중국의 PCR 검사를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시장은 크게 빠지면서 결국 중국에 그만큼 의존도가 높아져 있는 시장이라는 것이 오늘 그대로 드러나는,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오늘 시장에서 드러났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꺼내든 카드가 이제 정부 정책 안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완화를 하겠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완화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 지금까지 규제를 다 풀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책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그걸로 과연 자금 경색이 해결될 것인가? 저는 이제 원론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 규제에 대한 완화로서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시장 쉽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 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면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계속 환율에 대한 부분에서 채권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제 환율 자체가 미국이 강달러에서 일부 약달러로, 상대적 약달러로 돌아서면서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1,270원대까지 내려져 왔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보면 1,270원은 워낙 약세 기조 구간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1,200원을 기준으로 많이들 얘기해요. 1,200원으로 위에 움직임이 나타나면 워낙 약세, 1,200원 밑으로 들어오면 이제 원화가 알맞은 구간, 대신에 1,1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원화 강세의 기조로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1,1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는 뭐 많이 없습니다. 그죠? 1,100원대가 여기니까. 대신에 마찬가지 1,200원대 위로는, 또 1,200원대 위로도 많이 없어요. 자, 여기 IMF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그리고 요번에 말고는 1,300원 위로 튀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270원인데, 자, 현재 이 구간에서 반등을 지금 다시 한번 또 시장이 보이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은 이 위험 요소 자체가 해결되지 않은 구간으로 좀 봐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환율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유동성이 좀 공급되면서 이 불확실성이 좀더 커질 수 있는 단계로 좀 접어들었지 않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시 한번 조정폭을 좀 보였지만, 이걸로 인해서 다시 워낙 강세기적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다시 한번 1,300원 이상까지 강하게 환율이 좀 튀어가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더 1,500원대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 자, 그거를 위험 요소에 대한 일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환율은 흐름은 우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 말고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중국에 대한 얘기였어요. 오늘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입국 전 검사는 5일부터.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만큼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해서 지금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하고 있지만, 뭐, 이탈리아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미국, 일본, 모든 나라들이 중국인에 대한 방역 강화를 지금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과에 대한 무역 거래가 약28% 정도 나타납니다. 25에서 30% 왔다 갔다 그랬는데 그만큼 중국과에 대한 교역이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 키워드를 가지고 게임주가 판호 기대감. 그리고 판호도 중국의 서비스권이거든요. 자, 컨텐츠 우리가 최근에 드라마 제작사들이 크게 급등했던 것도 뭐였어요? 유쿠라는 중국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에서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었죠. 화장품주들은 왜 올랐습니까? 마찬가지로 중국인 입국자들이 증가해서 면세점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올랐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중국이라는 키워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장에 대한 순환매가 꽤 많이 돌았었는데 오늘 항공, 여행, 뭐 카지노 뭐 미디어 컨텐츠를 비롯한 여타의 종목군들이 오늘 대부분 다 하락세가 나타내면서 시장에 대한 개별주들이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는 양상이었는데 결국 그것도 또 중국 이 뉴스 때문이었죠. 중국이 현재 코로나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는 이런 방역을 하는 걸 당연하다고 봐요. 다만 우리가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가 너무 높게 형성되고 있고, 자, 우리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IMF 총재가 오늘 얘기했던 것도 중국 코로나에 대한 폭증이 세계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어려울 것이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가 중국 때리기를 그만큼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아니면 이 경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지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지금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으로 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단기적인 부분 자체에서 테마성으로 중국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을 한 번씩 보였었는데 저는 이런 순환매는 좀더 이어질 거라 봐요. 오늘 하락은 좀더 과도하게 발생했다. 이런 과도한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일은 일부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에 대한 하락, 내일에 대한 반등 기대해보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다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2023년도 첫 거래일이면 좀더 여러분들께 상승하면서 좋은 얘기를 전달을 해드리면 좋은데 또안 좋게도 오늘 시장이 또 하락 마감하는 바람에 또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시장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대신에 내일 시장은 반등을 또 강하게 붙이면서 또 걱정을 또 드러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내일장 추천주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캐리소프트. 우리가 컨텐츠 확대에 대한 부분으로 캐리소프트 한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명문제약. 감기약 부족 사태가 이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말씀드렸던 제약 종목군들도 대부분 다 좋았어요. 좋은 모습 보이고 또 조정이 또 나오고 움직임 나오는데 오늘 또 명문제약도 변화가 좀 나온다고 보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바텍은 MLCC 관련해서 재고를 감소를 시킬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변화가 나오는 그런 과정들, MLCC 관련들도 다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2023년도 화이팅인 거 아시죠? 자, 오늘은 비록 미약하였지만 내일은 기대를 하면서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